버크 스파컵 시즌1 2일차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경입니다. 어제 1일차 경기를 통해 16강 6경기를 소화했는데요. 많은 프로토스 선수들이 대거 탈락하면서 순식간에 최다 종족에서 최소 종족이 됐습니다. 사랑과 저그 선수들이 강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대회의 개요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2015 캐스파컵 시즌1의 총상금은 2,500만 원으로 최종 우승 시에 1티어급 대회 8강 진출과 동일한 WCS 포인트를 얻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경기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대회 우승자였던 주성욱 선수의 탈락을 시작으로 KT 롤스터 김대엽 선수 탈락, 그리고 최근 3티어 대회 2연속 우승자였던 원희삭 선수의 탈락 등 강력한 프로토스 선수들이 떨어지고 올드게이머의 자존심을 지킨 정명훈 선수, 그리고 역시 테란 선수였던 조중혁 선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확실히 작년과는 다른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 대진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먼저 이병열 선수와 김명식 선수의 대결과 조성주 선수와 한지원 선수의 16강 경기를 시작으로 정명훈 선수와 박명우 선수, 이승현 선수와 조중혁 선수, 그리고 김민철 선수와 김준호 선수의 8강 매치, 그리고 G조와 H조 승자가 8강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이병열 선수와 김명식 선수가 만났는데요. 두 선수는 세레모니로 얽힌 인연이 또 있죠. 김명식 선수가 프로리그에서 광전사춤을 선보이자 바로 이병열 선수가 네이버 스타리그에서 부화장 러쉬로 대갚아준 바 있습니다. 또 이병열 선수는 경력에 비해 개인리그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요. 김명식 선수 또한 오늘 경기를 통해서 김준호 선수와 더불어 두 명의 프로토스로 8강에 진출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강 마지막 경기는 캐스파컵의 최고 빅매치 조성주 선수와 한지원 선수가 만났습니다. 조성주 선수와 한지원 선수의 경기는 결승급 대진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데요. 두 선수의 악연도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리그 정규리그에서 조성주 선수가 자유의 날개 시절을 연상시키면서 오병영 온리사신 플레이로 한지원 선수를 잡아낸 바 있었는데요. 바로 2라운드 결승에서 한지원 선수가 빠른 뮤탈리스크로 조성주 선수를 잡아내면서 팀의 우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과연 두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오늘 캐스파컵 8강에 진출할지가 또 귀추가 주목됩니다. 기가인터넷 2015 캐스파컵 8강전 첫 경기는 정명훈 선수와 박명우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는 경기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같은 팀에서 활동하면서 이미 서로의 스타일을 많이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바이오니카 메카닉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정명훈 선수와 타링링 조합의 1인자 박명우 선수가 오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기가인터넷 2015 캐스파컵 시즌1 오늘의 명경기를 만들어주실 또 함께 만들어주실 중계진분들 만나봐야죠. 중계진 나와주세요. 기가인터넷 2015 캐스파컵 시즌1 2일차 경기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고인기 유대넷을 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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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제 굉장히 고생하셨더라고요. 힘듭니다. 네. 하지만 명경기와 함께라면 힘들지 않은 척을 한번 해볼게요. 벌써부터 경기 시작 전부터 약물 복용을 했거든요. 이제 도핑 네. 테스트 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아, 상당히 순수하고 솔직하신 분이에요. 네. 가식이란 전혀 없는 그런 해설가입니다. 확실한가요? 네, 오늘도 역시 고인기 해설이 네. 16강전과 8강전 4경기를 모두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준결승과 결승전 중계진들을 시청자 여러분과 현장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의 문자 투표를 통해서 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중계진 스케줄에 따라서 준결승과 결승을 저희 유채꽃 조합, 프로리그 조합이 내일도 역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풍문에 따르면 그 최민준 캐스터의 사생팬이 투표를 조기 종료시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원래는 중복 투표가 안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억지로 중복 투표를 좀 만들어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수많은 투표를 시켰다고 해요. 저희는 투표 시작도 안 했고요. 유채키한테 네. 묻어가는 거죠. 일단 뭐 네. 준결승과 결승전도 저희 유채꽃 조합이 신명나게 그리고 하얗게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e스포츠 TV.net에서 적중의 신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올해 기가인터넷 캐스파컵 2015는 뭐 올레 TV와 BTV 유플러스 TV, CJ 헬로비전에서 각각 역시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e스포츠 TV, 네이버 아프리카 TV, 유튜브, 아주브 트위치, 마스 TV에서 역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세계 어디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시청하실 수가 있는 스포티비 게임즈입니다. 제가 나중에 외국 나가서 네. 스포티비 게임즈를 시청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적중의 신 esportstv.net 게시판에 가셔서 경기별 스코어 예측입니다. 승자 예측 말고 매치별로 몇 대 몇으로 승리할 것인지 어떤 선수가 승리할 것인지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바로 이제 확인을 합니다. 오, 네. 네, 바로 확인을 해서 또 좋은 글들을 또 읽어드리고 스코어만 있거든요. 네. 어제 제가 딱 봤는데 스코어만 있어 뭔가 하나의 코멘트 정도 왜 이래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코멘트가 있으면 저희가 또 소개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그 걱정, 선수들의 컨디션을 위해서라도 고인규에서는 승자 예측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어도 저 혼자만 생각하고 있으려고요. 선수들이 제 눈빛을 피하는 게 서서히 대기실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찌 됐든 뭐 고인규 해설에 영향이 있든 없든 어제도 굉장히 명승부가 많이 펼쳐졌었는데요. 네. e스포츠 TV에서 하실 수 있는 적중의 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현장 모두의 캐스퍼컵 저희가 어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실 네. 때마다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마이 턴! 그때 이제 주사위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맛있다고요? 마이 턴! 마이 턴! 네. 네. 그래서 뭐 스마트 워치 그리고 드레노 환정판 게이밍 마우스 가방 등 여러 가지 상품을 드리고 있고요. 어제 나는 살모사 이 이벤트에서 취업풀이 나가자마자 현장에서 봉투를 드리더라고요. 네, 무려 이제 그 정말 수많은 그 분들께서 네. 오셔가지고 살모사 이벤트를 참여를 하셨는데 90만원, 200만원 깨진 것으로 들었어요. 저도 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조충기를 봤거든요. 그렇죠. 바로 드리는 걸 보고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너도 가라. 아, 다른 남자랑 가라? 아니요. 어머님이랑 같이, 가족과. 어머니랑 같이 와서 무조건 받아가 아니면 동생을 데리고 가라. 그 정도로 이건 정말 되게 유용한 이벤트예요. 나는 살모사. 여러분들 꼭들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HTML 가방 속에 공 색깔 맞춰주시는 이벤트도 역시 있고요. 페이스북 온라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선수 응원하고 경품 받아가 볼래? 경기 당일 프로리그 페이스북에 매경기 출전한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네. 보내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또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망해서 그 다음 얘기를 되게 빨리 해주시네요. 그렇게 네. 텀을 주면은 네. 공격받을 수 있는 시간이기 아니요. 때문에 받아가 볼래? 네. 이게 못해서요. 그렇게 괜찮은데요? 네. 볼래? 자세한 사항은 스타크래프트2 프로리그 페이스북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함께하고 있는 기가 인터넷 2015 캐스퍼컵 시즌1 1일차 그리고 2일차 경기인데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또 순서가 있죠. 첫 번째 16강 이제 다섯 번째 경기죠. 이병렬 선수와 김명식 선수의 맵 배토가 준비됐습니다. 진행은 역시 캐스파의 유동구 주임이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이병렬 선수와 김명식 선수 저희가 사전에도 이현경 아나운서가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네. 여러 가지 사연들로 얽히고 설켜 있는 두 선수입니다. 김명 선수가 스포티비 게임즈에서 처음으로 또 저 옷을 입고 새로 바뀐 팀의 유니폼을 또 입고 스베르 유니폼이죠. 그렇죠. 네, 아주 잘 어울립니다, 김명식 선수. 근데 김명식 선수가 살이 좀 빠졌어요. 원래 그 새로운 스폰이 생기게 되고 주방 아줌마가 들어오시게 되면요. 원래 살이 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네. 김명식 선수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지금 몸매 또한 되게 슬림해지고 아니 저 옷이 네. 좀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걸 수도 있겠고요. 턱선이 그렇죠. 좀 나오기 시작했고 네. 네. 옷이 아마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나. 정말 잘 빠졌습니다. 이병렬 선수 역시 지금 뒷짐을 진 채로 어떤 네. 경기를 아마 저렇게 온화한 데 서 있지만 경기장에 들어가면 또 아주 무서운 플레이를 해줄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분명히 신경전들이 있었거든요. 경기 네. 내에서. 그리고 이병렬 선수가 원래 세레모니 안 하는 선수 웬만하면 정말 뺨을 받지 않는 이상 발끈 안 하는 선수인데 네. 김명철 선수가 한번 춤을 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병헌 선수도 한번 보아장 없이 보여줬고 또 최근에는 또 김명철 선수가 또 복수를 또 다시 한번 했고 그렇죠. 또 오늘 또 이병헌 선수에게 또 기회가 생겼는데 이병헌 선수가 복수를 할지 아니면 김명철 선수가 한 번 더 이병렬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패셔니스타 우리 유동구 심판. 네, 정말 옷이 정말 봄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장은 조난지 세 번째 전장은 바니언구서 그리고 네 번째 전장이 지옥불 운동이군요. 그리고 캐터스 밸리가 다섯 번째 전장입니다. 초롱성은 최근에 토스들이 아주 저그들에게 혼쭐이라고 있는 전장이기도 하고 또 바로 김민철 선수가 어제 원희삭 선수를 상대로 제대로 보여준 적이 있죠. 네. 자, 이렇게 16강 다섯 번째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고요. 이병렬 선수 대 김명식 선수의 사전 인터뷰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혁그린스 저그 이병렬입니다. 운 좋게 올라왔는데
제 기본기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를 보고 그나마 김명식 선수랑 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김명식 선수랑 해가지고 기분 좋아요. 승현이나 성주나 이삭이 잘하는 사람이랑 만나기 싫었어요. 정명훈 선수랑 친해지실 때 치피니티 때 다 말을 놨는데 정명훈 선수랑만 말을 못 놔가지고 승현이랑 성주? 네, 전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요. 조금 쓰고요. 이번에 정말 운 좋게 캐스파컵에 할 수 있게 됐는데 좋은 경기력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자.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수베노팀 프로토스 김명식이라고 합니다. 프로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을 이기고 올라가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이병렬 선수, 황강호 선수 정도 만나면 제가 예선에서 이긴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잘하고 있는 조성주 선수나 명훈이 형도 제가 좀 상대하기 껄끄러울 것 같아요. 사실 박명훈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GSL 하기 전에 먼저 막 말을 걸어주시고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좀 좋으신 것 같아서 박명훈 선수랑 친해지고 싶어요. 요즘 성적이 괜찮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상승곡선 그대로 이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욕심도 많아지고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번에는 방심 안 하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겨드리겠습니다. 곧 요리해 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알아서 잘 요리해 줄게. GNL 그린윙스 로그 이병렬 vs 스베누 명식 김명식. 자, 기가 인터넷 2015 캐스파컵 시즌 1 2일차 경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총 30세트를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 총 몇 세트를 전해드렸죠? 27세트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왜 웃어요? 어떠셨어요? 저야 뭐 27세트의 경기를 중계하고 54개의 빌드를 보고 저의 실력은 또 늘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럼요. 아, 근데 어제도 보니까 마치 이 승승 이어지면서 3대0으로 끝날 것 같은데도 결국 풀세트를 가더라고요. 김민철 선수 경기가 그랬었죠. 네, 원희사 선수 경기 분명 이거는 3대0일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살아나면서 근데 결국 또 김민철 선수가 역전 당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김민철이 거기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렇죠. 엎치라 뒤치라 정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경기들이 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캐스파컵이 오래간만에 또 지난 시즌에 이어서 또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됐는데 매치마다 정말 명경기가 속출을 해서 네. 아, e스포츠 팬의 한 명으로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개인적으로 바람으로선요. 네. 한 6번 정도 해야 됩니다. 아, 1년에? 1년에요? 네. 연간 네. 한 6회 정도 가야 돼요. 그럼 두 달에 한 번씩. 재밌는데. 그렇죠. 그렇죠. 두 달에 한 번씩 가야 됩니다. 보인교회설은 그러면 이제 목에 이상이 생겨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괜찮은데요? 괜찮으신가요? 매달 할 수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일단은 뭐 이병렬 선수와 김명식 선수. 사실 최근의 기세로는 김명식 선수가 정말 굉장히 좋거든요. 네,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도 물론 동기부여는 잘 됐겠지만 새로운 스폰서, 새로운 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김명식 선수라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분위기가 많이 올라와 있고 들떠 있더라고요. 그 또 네. 결과로 나오는 게 바로 GSL 뚫었잖아요. 네. 네, 정말 더 상위 라운드 진출하면서 그때도 김명식 선수가 정말 경기력이 기가 막혔거든요. 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을 때는 김명식 선수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뭐 이병헌 선수가 워낙 또 최근에 기세가 나쁜 것이 아니라서 이 대결도 정말 박빙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 다섯 번째 경기 2일차의 첫 번째 매치업입니다. 이병렬 그리고 김명식 선수를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병렬 선수입니다. 사실 해외 대회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결국에 약간은 배를 불리다가 경기를 내주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8강에 올라간 저그들 가운데 뭐 이승현, 강영우 뭐 자신보다 커리어가 높은 아니면 뭐 비슷한 그런 선수들이 8강에 선착을 했기 때문에 이병현 선수 또한 8강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명식과의 또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대갚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렬 선수 대 김명식 선수 경기의 승자 예측 스코어 맞추기 역시 esports.tv.net 커뮤니티를 이용하시면은 더욱더 재밌게 경기를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세 보이는 김명식 선수입니다. 네, 새로운 팀도 바뀌었고 그리고 유니폼도 바뀌는 그런 모습을 김명 선수가 보여주면서 말씀해주신 그 동기부여를 좀 확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플레이 하나하나에 더 왠지 힘이 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김명 선수의 플레이거든요. 오늘 경기 역시나 좀 실망시키지 않는 경기가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렬도 한번 피치를 올리기 시작하면 진짜 맞기 어려운 선수고 김명식도 본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만 한다면 정말 무적의 포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김명식의 어떤 그 전술, 대갈 공명식의 어떤 활약이라든지 아니면 이병렬 선수의 기복 없는 플레이, 양 선수의 명경기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6강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테스파컵 시즌1의 2일차 첫 번째 매치업.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16강 경기 첫 번째 세트 코다에서 이병렬 대 김명식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진에어 그린윙스 로그 이병렬 vs 스베누 명식 김명식. 16강 네 번째 경기입니다. 2일차의 첫 번째 매치. 먼저 11시에 자리를 잡고 있는 진에어 그린윙스 로그 이병렬 선수입니다. 그리고 5시에 프로토스 스베누 프라임 김명식 선수. 스베누 프라임이 아니라 스베누 명식. 조심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스베누 명식. 네. 내일 아마 다른 분과 중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그 손 들고 두 손 들고서 응원해도 되는 응원이 아니에요. 아, 기가 막힙니다. 나는 살모사 유대현을 네. 납치해 오지. 유대현 해설과 똑같이 생겼네요. 왼쪽 하단에. 야, 기가 막힌 그림 솜씨입니다. 아니, 네. 어디 뭐 미술학도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미술 전공이에요, 이 정도면은. 약간 그 사실성은 배제되었지만 네. 뭔가 상상화 느낌이었어요. 입체파 같은 네. 네, 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피카소의 느낌이었어요. 네. 방금 이 치어풀을 들어준 학생들이 네. 스타리그 때 와서 유채꽃을 연호하다가 성승원 캐스터에게 엄청나게 혼났던 네, 그 학생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환영하고요. 아까 들어올 때 이미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네. 저도 뭐 쉬는 네. 시간에 하이파이브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몇 학년이세요? 고등학교 2학년 고2 고2, 고2. 고2 제일 한참 빛날 18살 낙낙 18살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미요, 그렇죠. 아미요. 한참 정말 예쁘고 정말 밝은 나이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해도 될 나이예요. 산뜻하네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산뜻합니다. 고인괴설은 18살 때 전성기였나요? 18살 5월이면 보자 4월에 T1이 창단을 했어요. 제가 네, 네. 네. 4월에 창단해서 5월 때 이제 형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저는 이제 연습생 신분으로 새롭게 이제 꽃을 피우기 유채꽃 그 밤꽃을 피우기 일보 직전에 그 떡잎과 같은 생활을 하고 그렇죠. 있었죠. 네, 그때는 이제 향이 진하지가 않죠. 꽃향기가 아니요 밤꽃은 네, 네. 진작 피웠고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네. 탐사정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문 그리고 더블입니다. 이병렬은 빠른 연결체 카운터인데요. 그렇습니다. 연결체를 짓고 정찰을 가고 있기 때문에 보고 나서 대처가 되기는 하는데 또 침착함이 중요하겠죠. 네. 일단은 간문 더블이라서 그나마 안정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근데 어제도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약간 휘둘리는 어린 선수의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초반에만 잘 넘기게 되면은 이병헌 선수가 힘을 많이 주면 줄수록 김현 선수가 좋은 수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다전제에서도 가끔 나왔지만 재련소 더블이 좀처럼 나오지 않았는데 재련소 더블이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다전제 네.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고요. 김명식 선수는 이런 식의 빠른 저그린 러쉬를 막을 때 재련소를 짓질 않더라고요. 네. 방전사를 쉬지 않고 뽑아주면서 모선핵과 일꾼으로 CMC를 통해서 수비를 하고 나는데 이게 맞기만 한다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가 있는 게 재련소에 들어가는 자원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발업에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 이병헌 선수거든요. 네, 김명 선수가 정말 수비만 깔끔하게 이어진다면 네, 김명 선수 페이스대로 갈 수가 있는데 이병헌도 여기다 힘을 많이 실어준 만큼 네,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광전사를 두 기째까지 증폭을 돌려가면서 네. 찍어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남마당에서 이 플레이를 의식을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후가스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요. 김명식 선수가 네. 최대한 광물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 플레이를 막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광전사 두 기가 나왔고요. 자 이게 발업이 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업을
했을 때 저글링을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또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뽑지만 네. 그 타이밍을 한번 조심을 김명식 선수 해야 되고요. 일벌레 다섯 개를 눌렀습니다. 네, 이게 김명식 선수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대처인데 연결체는 이병렬 선수도 포기했어요. 어차피 못 깰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일벌레를 뽑아주면서 저점 선회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선택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앞마당에서 릴레이 채취를 해주고 네. 있는 이병렬인데요. 최대한 앞마당의 탐사정을 늦게 붙이게끔 해주는 게 지금은 목표입니다. 내가 지금 발업을 했잖아요. 네. 날개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쉽사리 내려오지 못하게 그런 모습을 이병렬 선수가 계속 그 뉘앙스를 풍겨줘야 됩니다. 선해마에게 빠른 살란봇 이후에 부화장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예, 파수기 위로 빼는 그 순간적인 판단은 좋았고요. 네. 만약 이제 파수기가 있다는 것을 눈치 못 채고 빈집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역장에 막혀버리게 되면은 네, 저글링을 다시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저글링들이 사람만 있어도 프로토스에겐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는 유닛이죠. 네. 네. 정말 말씀드리는 순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병헌 선수가 3대1로 이길 것이다. 나쁜 남자 플레이에 휘둘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얘기를 네, 또 보내주시고요. 그렇군요. 아니 네. 이런 일벌레가 갑자기 오. 네, 시키던 일을 안 하고 어디 가나요? 오, 지금 이게 날씨 좋아졌다고 지금... 나들이 가나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올 만한 상황이 아닌데 나들이 살짝... 갔어요. 네. 이건 살짝 이제 애교 실수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애교 네. 미스. 네. 일단은 일벌레 두 기가 중앙까지 내려갔다가 황급히 돌아왔습니다. 네. 초반에 수비가 김영 선수가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이병헌 선수가 더욱더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그렇게 일벌레가 잠깐 나들이를 다녀와도 광물 피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실수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네. 다행인 것은 대군주로 로봇코어 시설을 확인을 했네요. 파수기 두 기가 대군주를 내쫓고 있습니다. 한 번 좀 올인도 기가밖에 했었던 그런 김영 선수의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병 선수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분간지 그렇죠. 흔들어주고 나서 간문 올인도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불멸자 지금 찍잖아요. 예, 워낙 또 김영 선수가 이런 플레이 되게 잘하거든요. 군관기로 항상 변수를 만들어냈었던 명식, 김명식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불사조의 김명식이었다라고 한다면 요새는 로봇공학시설 불멸자의 김명식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사 촉진 진화된 저글링들이 본진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입구 입구 막힐 수 있죠. 막힐 수 있어요. 막힙니다. 아, 이건 당연히 봤으니까 네. 저글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 내린 건데 네. 또 내렸으면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 뭐 간문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이 만화를 아꼈다가 이후에 쓰겠다라는 생각이 더 있었네요. 지금 간문 네. 더 늘리고 이후 타이밍을 더 강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여왕 한기가 분광기를 때리고 있습니다. 딱 1구는 44 맞춰놓고 나서 네. 자 여기서 뭔가 시원하게 들어가는 거죠. 불멸자 두 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글링 계속해서 분광기를 쫓아다니고 있고요. 병력들이 전진하고 있는 김명식. 네. 제일 중요한 이제 메인은 불멸자인데 원희탁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환상 분광기를 통해 상대방의 병력을 본진으로 끌어들이고 네. 그 다음에 앞마당을 들어가는 패턴도 있거든요. 자, 바퀴 10개 찍혔습니다. 분광기 네. 전진해서 병력들을 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수기가 8개나 있단 말이에요. 정말 만화도 아꼈기 때문에 역장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추적자 4기, 불멸자 2기, 파수기 숫자 꽤 됩니다. 네, 한쪽을 막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막기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불멸자 2기, 촉수가 트리플 지역에 3개가 건설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분광기도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 아케이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강력한 공격입니다. 그렇죠. 병력 추가 소환. 여기서 무리하지 않는 이유는 저그가 어차피 히드라를 못 찍는다는 걸 김명식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뒤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소수 병력들이 있습니다. 아, 예. 김명식 선수가 차분차분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아직 있고요. 네. 역장도 아직 거의 안 썼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는 촉수가 많은데 그 오른쪽을 막아버리고 이 왼쪽 앞마당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루트가 훨씬 더 빨리 개척이 됐습니다. 자, 병력 공굴리기를 지금 병력 잘랐어요. 잘 들어왔네요. 병력의 규모를 상대 앞마당과 트리플 사이에서 늘려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장 많고요. 프로토스 병력의 균형이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야, 역장 기가 막히게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바퀴 소그를 역장으로 이용했어요. 그렇죠. 아, 뒤쪽에 있는 병력들은 거의 화력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네, 바퀴 소그를 위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네. 활용했네요. 네, 와. 완벽한 전술입니다, 명식. 걸어오고 있어, 촉수가. 아, 어느 세월에 걸어와서 또
매설이 되나요? 네, 근데 앞에 있는 병력이 다 잡혀버리면 촉수는 무용지물입니다. 불멸자를 네. 거의 줄여주지 못해서 두기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요. 네. 불멸자가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병력을 다시 한번 갖출 수가 있는데 지금은 불멸자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불멸자 에너지도 거의 초록색이고 취지! 네. 자, 첫 경기 코다에서 김명식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김명식 거의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주면 정화 거의 언터처블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불멸자 거의 뭐 손도 못 댔습니다. 네, 완벽하게 침착한 이런 막 급해서 막 이거 어떻게든 지금 뚫어야 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신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타이밍을 재왔던 정말 확실한 플레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플레이도 김명식 선수가 마치 상대의 빠른 산란 모습을 예상을 했다는 듯이 정말 물로 흐르는 듯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네, 배제를 하지 않았던 김명식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고요. 확실히 초반에 좀 빌드의 우위에서 김명식이 그런 것도 점하다 보니까 그런 걸 초반 러시를 통해서 경기를 마무리하는 변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어요. 그렇죠. 김명식 선수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딱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식 선수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을 본인도 기분이 좋고 또 느낌도 좋고 동기부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박차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식 선수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병헌 선수는 되게 호락호락한 선수는 아니에요. 경기가 그렇죠. 1세트만 지금 끝난 상황이라서 이병헌 선수도 더욱더 이제 정교한 또 집중력 있는 경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